자, 오늘 이제 45장 됩니다. 에레미야도 이제 종착역을 예다왔는데, 사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44장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심판, 또 애굽에 가지 마라 그런 말씀들 쭉 있었고요. 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 사실은 45장은 그전 이야기들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2장 멸망만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나오는 거죠. 45장은 요야김 때 바룩이 책을 기록했다. 그 전도 나왔지요, 기록은요. 다시 확인한 겁니다.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는 구술했고, 읊으면 그 모든 말을 이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남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된다는 거참 중요하다.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바루가 여호와가 말씀이 왔다.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그 읊는다는 것 정말 귀한 거지요. 신의 음성, 신의 부탁. 그래서 고대 세계는 신탁이란 말도 썼어요. 그래서 신이 내린 말씀이다. 엄청 큰 특별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 버렸어요. 그냥 밤낮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러니까 익숙한데,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은 그건 특별한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했다. 그러면서 3절에 지금 바룩이 혼자 하는 말이에요. 화가 있다. 여호와가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이었구나. 그 말은 내가 무슨 고생이냐? 앞길이 첨첩산중이고 끝이 보이지 않구나. 해도 해도 뭐가 잘안 돼요. 말씀 전한다 해서 효과가 있느냐?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여전하고, 해도 해도 뭔 일이 보이잖아. 고생만 해요. 혹시 오늘 2절의 말, 3절의 말씀이 내 이야기는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 믿는다고 이 고생해야 되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구나. 이제 지쳤다. 평안이었구나. 이런 사람 주위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나는 일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꼭 이렇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힘이 빠져버렸어요. 언제나 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요.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면 하고 막 억지로 하면은 이렇게 탈진됩니다.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한다고 하는데 무슨 고생이냐? 끝이 보이지 않고 이제 나 정말 지쳤다. 다 그만두고 싶고.
에레미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 아주 엘리야도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 핍박은 점점 더하죠. 그 막 유명한 아방, 그 여자 이세벨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죽이니까 도망 가다가 사막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하죠.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미하게 찾아오시죠. 정말 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어떤 감동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열심히 믿는 사람 거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탄식이 나오고 피곤이 가중되고 뭔 열매는 보이지 않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이 답답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뭣도 안 해준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예를 쓰다가 너무 불신세계는 많고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뭐 일해봐야 뭐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이걸 더 해야 될까요? 새벽기도 정도 나온 사람은 상당한 정성과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뭔 일이 착착 안 되면 낙심이 돼. 그냥 게으르고 미지근한 사람은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4절 2절에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이 왔다. 네가 이런 말한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린다 그 말. 오늘 저는 4절에 우리들이 갖는 세계, 이 세계는 사람이 다가 다로 보이죠. 무슨 통치자가 보이고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뉴스는 그런 것만 하니까요. 그리고 나보고 너보고 세상 보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4절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 통치, 주권,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고 뽑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하나님. 그래서 애굽도 믿든 안 믿든 열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 뭐 다음에 나오지 뭐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뭐든 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온 땅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천천히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가 좀 빨리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계를 보는 눈,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 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좋은 거는 세우고
때가 되면 흘기도 하고 심었는데 잘못되면 뽑기도 하고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곳은 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농사지요. 하나님의 세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지요. 네가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큰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사람도 구원하고 회개도 시키고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무시 막 되고 막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아, 전도하면 회개를 해야 되고 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뭐 설교하면 막 뭐가 좀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조급하고 막 그렇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되면 제풀에 지친 거죠.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격대로 열정대로 하기 쉬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될 때 참 답답하고 지금 그런 거죠. 예. 3절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탄식하고 기진함으로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뭐 해도 해도 핍박만 오니까. 네. 여호야김 때 그 메시지 두루마리를 불지른 왕이 아닙니까? 자, 4절입니다. 주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그러면서 5절은 네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는 내가 보호해서 어디로 가든지 네 목숨은 건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잘 안 될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오늘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해가시는 거다. 그저 꾸준히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거라. 지금 세상은 많은 재앙이 올 때다. 이 재난이란 말. 사실은 코로나란 것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알지 없는 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야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또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재난입니다. 모든 육체 재난이 왔어. 지금은 굉장히 위기에 대해요. 그러나 네 생명은 내가 건져줄 거다. 왜요? 사명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무슨 큰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냥 그렇게 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전도도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뭐 하려다가 안 되면 그 잘하면 그럼 또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자랑하는 겁니까? 그것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주님이 감동하셨고 나는 주님 은혜 전달하는 거고
주님의 때 주님이 하시겠지요. 예. 나는 사명자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예. 오늘 5절에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인간의 죄악과 갈등과 문제가 점점 악화될 거다. 그러나 네 생명은 내가 지켜줄 거다고. 점점 더 어려워가는 재난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한 것 귀한 것 같고요. 믿음의 사람, 기도자를 세우든 사명자를 세우든 경건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거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46장은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이 패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예. 우리 2절에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 애굽 왕이 바로 느고였다. 그래서 엄청난 두 세력이 부딪혔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애굽은 이제 힘이 빠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힘을 얻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이제 막 출렁이는 물처럼 적들의 무너지는 그런 모습 쭉 하고 있어. 무엇으로도 애굽은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일단 애굽은 좋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온 세계의 주님이니까 다 보고 계시겠죠. 악이 많고 때가 되면 그릇을 비우고. 여러분,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이 좀 차야 비우지. 하나 넣어놓고 가다 비우고 또 하나는 비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지만 때가 되면 가다 이제 비우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좀 갖는 게 좋겠다. 교육을 할 때요. 특히 대안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치자 이런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이고, 경제도 하나님이 주관해, 정치도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왕이시고 배후에 계시고 그분의 섭리고 역사도 그렇게 됐고 그 안목을 가지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로 본다. 안경이죠. 예, 창문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정원을 향해서 창문이 뚫어지니까 보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 보는 눈, 보는 창을 말하죠. 우리는 창조의 세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또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모르고 세상만 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었고 안 된 것은 뽑으시고 하나님이 건들도 하시고 잘못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흘기도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은 분명하다. 우리도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삶이다. 자, 오늘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나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뭔 일이 안 되고 막 이제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너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너무 앞서서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마라. 더군다나 이 시대는 상황이 악화되는 시대다. 심판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지금은 점점 재난이 가까우니까 정말 구원받을 자, 이삭 죽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구원시켜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여러분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 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비케 하고 눈을 가리고 세상에 빠져있게 하고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먼저 여러분 많은 기도와 영적인 전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선택한 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한 거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 중보기도 하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 생명구원한 일에 쓰시려고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데 불과하지요. 써주시면 귀하고요. 열매 있게 하면 그것도 귀하고 때가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예. 자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내 생각대로 탄식하기도 하고 어렵다기도 하고 뭔 일이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아무 평안이 없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들 정성들여 나왔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힘 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갈수록 세상에 악할지라도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해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주의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건강 주셔서 늘 기도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도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증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게 하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늘아버지의 이로와 은혜와 세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들, 예물들 축복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